안녕하세요. 굿모닝 뉴스송의 문영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많은 나무들의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나무들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는 이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이고 또 어떤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의미합니다.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가뭄과 홍수에도 잘 견디고 또 지중해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 사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이 나무 재질 자체도 단단하고 또 훌륭하기 때문에 나무 자체로도 쓸 곳이 많았고 또 열매인 올리브는 식용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에서 얻어지는 올리브 오일까지 정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버릴 데가 없는 알찬 나무였습니다. 이처럼 중요하고 쓸데가 많은 감람나무의 성경적인 의미는 생명과 풍요로 가득한 모습이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2편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에게 신고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도와주었었던 대가로 아히멜렉을 포함하여 85명의 제사장은 죽임을 당하고 또 그 가족들과 어린아이들까지도 학살당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의 어려운 시절을 도와주었던 은인이 이 악인에 의해 멸망당한 사건을 멀리서 소식으로 접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시편 52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지금 당장 다윗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막막하고 또 슬픔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나무를 상하게 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푸른 감람나무로 하나님의 집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 삶의 태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삶의 태도를 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자. 다윗은 시편 52편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의 모습으로 누구도 헤아리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푸르르게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평안을 얻고 푸른 감람나무처럼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선한 열매를 맺는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기에 감사하시고 또 찬양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